한작 끝 필무렵. 여기를 제가 소나무를 보러 가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봤는데, 여기를 이따가 서울 올라가는 길에 못 볼까봐 안달하고 있다가 마침 여기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조각가 선생님이시라는데, 그렇지, 나무가 엄상치 않은 나무가 있네. 이 멋고, 아이쿠, 또 떨어졌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들이댑니다, 제가. 제가 아까 저쪽 차선으로 지나가다가, 이걸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저거 꼭 보고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바빠서. 예. 갔다가 저기 산판에서 나무 잘라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것 좀 보고. 예. 다행히 지나가는 길이 똑같아서 왔습니다. 선생님 조각하세요? 예, 지금 나무 뭐 이거 저거 뭐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나무만 깎아요. 대책도 없이요? 신선 노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네 이거. 이야. 여기 저 만해 한용 선생 시예요, 저 저게. 아, 이거 이제 판가을 한 거지, 양가가. 야, 큰일났네. 읽어주세요. 아니 뭐 설제 이제 뭐, 그러니까 눈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 고목에 꽃이 피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뜻이에요. 아, 눈이 온. 예. 아, 이게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예요? 예, 시. 제가 양반이 원래 시인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예. 아니 따지고 보면 저희 집안이죠. 청주한 시. 예. 아, 이분 월간지도 오랫동안 내셔갖고 그 아직도 그게 살아 있어요. 월간지가 지금 그 월간지를 태고종 쪽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야. 아, 그 선생님께서는 조각, 뭐 조각 하시는 게 당연히 서각도. 예, 그럼 뭐 그냥. 근데 난 잡탕이에요. 그냥 서각도 했다가 조각도 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예, 뭐 다 할 줄 알아, 그래. 장작도 했다가. 뭐. 자, 산신령님도 모셔오기도 하고. 이 산신령님도 선생님께서 조각하신 거예요? 이야. 이야, 이 뒤에 이 자연, 저건 뒤를 올려놓은 거죠? 아, 뒤에 이제 그 자연목인데. 예. 그런 게 딱 있어서 거기다 그냥 올려놓으신 거죠? 예, 해놓은 거죠. 이야. 예. 이거는 조금 꽤 되신 것 같아요? 아니, 만들어 놓으신 이가?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조각품도 앤티크화 시키려면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바람도 맞고 이러면서. 아니, 비바람까지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작품이라. 이야, 이거 미치겠다. 이게 그 수석인데. 예, 예, 예. 이건 수석. 천병석입니다, 이건. 예. 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수석이 없어요. 예. 제가 이 수석의 대가를 알고 있는데요. 누구신가? 뭐, 하여튼 저기 포천의 송석가라고 해서. 아, 포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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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분, 이렇게 찍어서 제가 유튜브 올리면 1번으로 보시니까, 그분이, 어이구, 이건. 자연석에 밑에, 그냥, 밑에도 자연이에요. 예. 이건 돌, 이게 뭐 화강석, 뭐 돌, 돌 재질이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청옥석에 해당되는 게, 청옥돌에, 예. 이게 이제 여기 이걸 닦으면 먼지가 껴서 그런데, 예. 약간 그, 옥티가 나요. 예, 청옥. 예. 근데 요즘에 수석들 이제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좋아했던 옛날에는 뭐 난리가 났었는데 뭐 집 한 채씩 바꾸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한번 뭐 아, 좋아하는 사람 여전히 좋아하죠. 아, 그렇지. 우리 나이에 품으로. 어쨌든 선생님이 이거 뭐 지금 옛날 강남 집 한 채 주고 사셨을지도 모르겠. 집 한 채가 뭐야? 그거 한 번씩 한 100억대. 아빠도 샀으면. 큰일 났네. 아이고, 선생님, 참.
이야, 이거 이거는 이제 다른 나무라 그래서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나무가 다르다. 아, 색깔이. 예.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초콜릿색이 나요. 예. 이렇게 아, 나무가 하나인데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조각을 한 거지, 이렇게. 예. 아니, 나무가 하나잖아요. 하나지. 하나인데 다른 나무. 아, 이렇게 다르다. 예. 겉과 속이 다르다. 아, 그렇게. 그래서 다른 예. 나무. 예, 이름을 선생님께서 예. 지으신 거래요. 아니, 아니. 나무가 다른 나무는 아닌데. 아니, 전에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어, 그래요? 다른 나무라고. 예. 아, 이건 원래 이거 이거 칼질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저기 저기 표피 같은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이제 여기를 파 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칼질을 한 예, 칼질을 한 건데 이게 보니까 표피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칼질도 예술이니까 이거 잘 해야지. 아이고. 이것도 뭔가 나오겠네요, 여기도 이제. 요건 층층나무인가요, 이게? 층층나무?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아시네? 아, 쬐끔 알죠, 제가 쬐끔. 아, 나무에 대해서 층층나무 딱 보면 알죠. 예. 아이고, 작품. 이건 이제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예. 가는 거예요. 예. 초생 딸서부터 청군다리 될 때까지. 아.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게 이제 보름이죠, 보름? 그렇지, 보름 동안. 보름 동안 걸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이야, 이거는 수입목이죠? 이거는 저기 라오스. 예. 근데 라오스 주목이지, 주목. 주목. 예. 이게 너무 이렇게 기스가 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얹어놓고 무거운 걸. 뭐 좀. 나면 어때요? 또 이제 다듬으면 또 뭐 그냥 광채가 또 나고 이제. 저건 오현 스님 글이지? 예. 돌아가셨는데. 오현 스님이요? 예, 오현 스님이라고 시조 시인이지. 예. 스님의 스님. 예. 이제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네. 예. 삶도 모르는 놈이 죽음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 예. 어차피. 까불지 말라 이거. 어차피 한 마리 가는 벌레가 아니더냐. 기는 벌레가 아니냐 우리가. 기는 우주에서 보면 조그만 벌레지 우리가. 이 다음 숲에 사는 새의 먹이로 가야겠다. 가야겠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먼저 돌아가셨어.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저 제 명함 보면 뭐 좀 써 있는데 누구든 자신의 역사를 남길 의무가 있어요. 그래. 근데 적어도 예술가는 그 의무를 조금 충실하게 네. 하는 편이지요. 네. 뭐 스님은 스님대로, 목사님대로 이제 또 이제 뭐 제도는 네. 하시지만 그래서 예술가가 영원한 거잖아요. 네. 예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라는 게 예술. 건강진 얘기죠. 철학자죠. 네. 네. 예술가는 철학자예요.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예술의 태동이라고 생각해요. 아, 종교를 만들어낸 게 예술이다. 예술에서 태동이 된 게 종교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 태동을 이제 음악 같은 거는 예. 옛날부터 고대인들이 음악을 했잖아요. 오, 예. 막 소리 지르고. 예. 이제 그것이 기원이 된 거 아니 이게 그냥. 야, 선생님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옆에 선생님 목소리 좀 담으셔야 돼. 이야, 이거 요거는 이게 무슨 이게 벚나무인가요? 산벚나무? 벚나무, 산벚나무. 아, 제가 되게 아는 척하네.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예요. 이제 뭐 이 산벚나무가 달마가 예. 한번 웃어보는 거야. 제가 이 산벚나무가 예. 저는 이제 저기 디자인도 하고 출판사를 하는데요. 뭐야 이 산벚나무로 해인사 팔만대장경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나무를 썼겠죠. 대장경 판재를 우리나라 나무란 거. 예. 근데 일부가 이제 산벚나무로 썼다는 거예요. 산벚나무가 예. 각뜨기가 좋아요. 아, 각뜨기가 좋다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엄청 단단해요. 아니 근데 단단한데 네. 원래 과실나무는 단단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하나 흠이 있어. 네. 이게 와리, 이게 갈라짐이 있어 이게. 갈라짐. 예. 네. 안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잘 건조시켜야 잠깐 뚝뚝 나가. 아, 그래요? 이제 그게 흠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의자 우리 산에서 나무 잘라가지고 깎아서 누가 의자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쇳덩어리예요. 아, 무겁지. 안 들어가고 못도 안 들어가고 엄청 다. 근데 물에는 약한데 바깥에서는. 아, 이거 이야, 이게 달마 대사인가요?
달마라고 한간 대마가 생각하는 사람 노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아 노인. 예. 그렇죠. 너무 또 저거. 예. 거창하게 달마까지 갈 필요. 요거는 언제쯤 만드셨어요? 뭐 한 10년? 아, 한 10년 가까이 되네. 예. 이 선생님이 이 도나 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아니 어차피 내가 이제 불교 쪽에 뭐 조각도 하고 그러니까. 아 불교 쪽에 조각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런지. 예, 아 그렇죠. 예.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야, 이거는 관음상인데. 어우, 이건 뭐 손에 지문이 닳도록 박박 밀어가지고. 아, 그게 이제 아주 반짝반짝하게. 오래됐어요, 뭐지 복불학 속에. 예. 야, 구나. 아, 선생님 이게 산벚나무예요? 네, 벚나무라고 안 그러고 산벚나무라는 것까지 어떻게 하냐 이게. 예, 제 땅에 그렇게 있어요. 오, 선생님, 선생님, 이 작품 설명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호랑이도 예. 그 미나에 나오는 호랑이 사람. 그렇네요. 예. 아, 일반 귀엽고. 호랑이가 아니야. 예. 이게 좀 해학적으로. 해학적으로. 만든 거지. 아. 이제 여기 산신령 이 형상만 예. 이제 이렇게 제대로 해놓은 거고. 예. 응용한 거지. 뭐 다. 그렇죠. 제가 아시는 스님 중에 한 분은 제천에 계신데. 전 세계 산신령을 다 모셔놨어요. 예.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또 이런 산신령이 안 계시지. 산신령을 모시려면 예. 이 정도는 돼야지. 당연하죠. 그렇죠. 인연 깎아놓은 것 같으면 안 되죠. 예예예. 예. 그렇죠. 돈도 잘 벌더라고. 근데 저거는 이제 저기 정자니까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집이라고 집이 아니라 이제 제가 사무실을 산 속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회사는 충무로 있는데 뭐 요새 뭐 코로나고 뭐건 뭐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명동이고 충무로고 뭐 전멸이에요. 전멸. 네. 사람이 없어. 아이고. 야 선생님 이 나무는 뭡니까 이게? 이거 박달나무 기둥이. 박달나무요? 네, 이게 가리왕산에서 난 건데. 아... 이게 한 20년 전에 구한 거지. 지금은 이런 나무가 안 나오죠. 그렇죠. 박달나무. 그럼 뭐 고약, 이게 고약 박달. 그게 뭐 이게 뭐 방맹이 저기 다듬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지. 그게 이제 오래 짜들으면 이제 고약 박달이 되는 거예요. 고약 박달? 예. 그게 뭐 그게 뭐 쉽게 하면 그 진압봉 있잖아요. 예. 공수부대. 예. 박달나무로 깎는 거. 아, 그래요? 한 방 맞으면 그냥 나. 한 방 맞으면. 이거는 이제 비를 조금 맞아도 잘 안 썩나 보죠? 아니, 나무는 비 맞으면 썩지. 그렇죠. 잘 안 썩지, 박달나무. 여기 이미 고사된 거는 잘 안 썩어요. 아, 충분히 이제 예, 마르는 경우는. 완전히 마른 거는 잘 안 썩어요. 여기 선생님, 여기도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셔야죠. 아, 여기는 뭐 추사. 추사. 추사 선생이 쓴 건데, 이건 그 추사 시대에 예. 그 이제 어디야 중국 에이. 중국 그 이제 예인들하고 이제 교류했던 예. 그 예. 조사라고 나오잖아 조사 누구를 내가 방 누구를 내가 좋아하고 벌침면을 좋아하고 에이. 김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아~ 그런 거예요. 야 선생님 여기는 아주 옷을 승복을 잘 입으셨어요. 네 뭐 그런 걸 하더만. 거기 엑센트를 일주면 되지. 네,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저 합장하는 것 같은 기도하는 것 마냥. 이제 뭐 그런 거 우리 중국의 트렁크나 그런데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아, 달마가 네. 은행을 털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야 지금. 예,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 잔 주세요. 네. 아이고. 저기. 아이고. 저 영정 사진을 쓰려고. 예, 여기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여기 선생님. 몇 살 때쯤? 그게 50대? 아니야 50대가 아니고 40대. 40대까지 4, 5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예. 아.
내가 속리산이 고향이에요. 거기 아, 호텔에서 아, 전시를 했지. 아, 속리산에? 네. 무슨 호텔이죠?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속리산 관광호텔.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네, 네. 수석 전시회를. 네. 아, 그러면은. 그때는 수석하는 사람. 옛날에 수석 좀 하시는 분이면 선생님 함자 되면 다 알겠네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나하고 교류하던 사람들은 다 또 나이들이 있으니까 뭐. 예. 돌아가셨지, 뭐. 그러면 저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카메라를 멈출 수가 없네 이거 환장하 겠네 좋은 뭐 이거 좋은 거 그거 좀 완당 이 쓴 거지 예 수석이라 아 예 시 완당 거를 각을 떠놓으면 예 품격이 있어 예 딴 글을 작은 사람은 그런데 주사건은 품격이 있어요. 이게 선생님은 막걸리에 사는 낙이 예. 별거 있어요. 뭐 이런 게 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나중에 하여튼 조만간 제가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